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하늘 다리를 보겠습니다. 하늘 다리, 하늘에 먼 다리 어디냐면은 한탄강에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비둘기낭 폭포라고 저기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죠. 네, 주소로는 경기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에 있습니다. 하늘 다리 맹글하고 딱 찍혀있네요. 이렇게 해서 쭉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은 주차는 어떻게 하느냐, 비둘기낭 폭포에 와서 하셔도 되고 저쪽에 따로 하늘다리 쪽에 또 가시는 길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비둘기낭 폭포를 먼저 보시고 이쪽 하늘다리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둘기낭 폭포를 먼저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한탄강 지질공원 협곡이죠. 이 송년의 어떤 풍화작용을 거쳐서 이 하강암이 이렇게 멋진 협곡을 이뤘습니다. 드디어 하늘다리로 왔습니다. 하늘다리로 가려고 그러면 한참을 뺑뺑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 왼쪽에 보이는 건 저거는 다 카페예요. 카페. 하늘다리 옆 하늘에 있는 카페입니다. 하늘다리니까 하늘카페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뺑뺑 돌아서 올라갑니다. 이 다리의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다리의 길이는 기륵시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무게는 다리가 얼마 정도 사람이 올라가면 견딜 수 있느냐? 한 1500명 동시에 올라가도 하늘다리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끄떡없죠?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1500명이 올라갈 수도 없겠지만은 그 정도로 하여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왜? 여기가 이 협곡입니다. 일명 이 우리나라의 그랜드 캐니언 이름 뭐 이렇게 붙입니다. 저 동해에 가도 있죠. 문흥 계곡도 한국의 그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있죠. 이렇게 멋진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밑에가 주상진리입니다. 지금 흰 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뭔지 아냐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이 다리의 줄입니다. 제가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저것이 왔다 갔다, 이제 보이시죠? 증명이 되죠? 다리 저 기륵시가 200m. 밑에서, 다리에서 저 강까지 한 50m 그 정도 됩니다. 아, 이렇게 중앙 부분에 가면은 가운데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키스가 많이 갔어요. 밑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뭔가 관리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안 보여요, 다. 밟지 않게 한다든지, 뭔가, 밟아도 또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되어 있는 시설에 제가 보겠습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역시 한탄강 물 좋아요. 여러분들 비둘기낭 폭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둘기낭 폭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둘기낭 폭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지금 하늘다리 밑으로 흘러가겠죠.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하늘다리는 별도의 관광 코스입니다. 여기 돈 내고 보느냐? 아니요, 그냥 봤습니다. 글쎄 돈 내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쭉 이쪽과 저쪽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200m 하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비둘기낭 폭포에서 한 500m 와서 한 200m 정도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은 하늘 다리를 다 보는 것. 보시면서 하늘 다리 위에서 저 한탄강의 협곡을 보고 있습니다. 저 주상절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랜드 캐년 안 가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름다워요. 자, 저쪽에 황시인지 뭔지
제가 잠깐 촬영을 해봤습니다. 황심하겠죠? 아니, 외갈인가? 어쨌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물학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아, 멋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이 깨끗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상절리가 아름답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고 제가 촬영한 것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하늘다리 한번 구경해 볼 장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해가 서산에 막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여기 촬영하고 10분 있다가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 멋있어요. 저 물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자살행위라고요? 뛰어내리면 안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내려가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 어디 있느냐? 한탄강 핵곡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난 길. 아, 또 발음도 헷갈리네요. 비둘기난 길에 가시면은 이런 하늘다리를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제가 세세하게 다 보여드렸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렸죠. 아, 이거는 반대편. 반대편의 완전히 끝에 와서 이런 또 계단과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건너편을 다시 원점을 향해서 카메라를 방향을 돌렸습니다. 해가 이제 지다 보니까 그림자가 크게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비둘기나 폭포 가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한번 하늘다리를 가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안 가고 싶다 그러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네, 가보시고 그냥 좋든 안 좋든 가보시는 것이 머리에서 깔끔하게 지우는 일입니다. 동시에 15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이 다리를 우리나라 기술력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비를 제가 걸어봤습니다.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폭이 몇 미터 되니까요. 두세 사람 중력도 동시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1500명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아, 1500명 올라가도 된다고 이야기. 뭐 하여튼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오늘 마지막 하늘다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당 길 바로 옆에 있는 하늘다리. 저와 함께 한탄강 핵곡 생태경관단지 지질공원 주상절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왔다가 현장에서 저 해가 지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